강의 시작하자. 너희들 그저 출석은 잘 부르지? 네. 자, 오늘은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몇 페이지냐 그게? 아까 내가 보던 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교재로 배운 게 제일 처음에 뭐 했냐? 환경 분석 해가지고 뭐 했어? 패스트 분석. 패스트는 뭐야? P가. Politics, Economy, 그 다음에 Social, 그 다음에 Technology, 이제 패스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어?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했죠. 이제 시장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 SPT, SPT는 뭐야? Segmentation, 그 다음에 Targeting, Positioning, 이제 이 SPT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시간은 뭐 했니? 제품 분석. 제품 분석에 뭐야? 라이프 사이클. 이 제품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큰 것서부터 이렇게 왔잖아? 이게 이제 뭐야? 이게 이제 패스트지. 예? 패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가 뭐야? STP. 예? 타겟팅 포지션 SPT.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SWOT 분석하는 이제 제품 분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환경과 맞으면 SPT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도 전략이 있지 않니? 그치? 요 녀석아? 너의 인생의 전략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길게 오래 살 거냐, 굳게 짧게 살 거냐, 그렇잖아. 그 다음에 아니면 뭐야? 한번 모험을 걸어볼 거냐, 그냥 애들이나 잘 나서 소시민으로 살 거냐. 이것도 인생의 전략이지 않냐, 그치? 응?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현행 전략의 이해라고 하는 거 몇 페이지냐, 거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컨설팅을 이렇게 이제 수행 단계에서 이제 맞으면은 진단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자료 맞으면은 국가적인 과제,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거 이제 준비해 가지고 들고 가서 오늘은 이제 컨설팅 수행 기법 중에 전략적 옵션 도출 및 평가, 전략적 위치 파악, 기업의 사명에 의해, 기업의 비전에 의해, 전략 분석 계획 수립, 요것을 오늘 한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은 오늘은 요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녀석아, 각계 전투가 좋냐? 전략이 좋냐? 아니야. 답은 뭐라고 그랬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겠잖아. 어떤 때는 전략이 좋아. 똘똘한 사령관이 있을 때는 전략이 좋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이 비리비리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 각계 전투로 가야지. 각자 열심히 뛰면 돼요. 이놈아, 전략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잘 세우면 대박이 나고 잘못 세우면 쪽박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시너지잖아. 이렇게 시너지니까 이렇게 뭉쳐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각자 가락했으면은 맞으면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을 텐데 시너지는 한꺼번에 가니까 잘 가면 좋은데 잘못 가면 몰살하는 문제가 생겨. 이게 쪽박을 찬다는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는
이제 뭐를 해야 돼? 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은 언제 했니? 우리가 재무관리. 재무관리할 때 뭐가 나와요? 뭐 매출액이 얼마고 뭐 순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이제 이건 다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요? 정성적 분석. 정성적 분석이라는 게 뭐야? 전략이라는 건 정성적인 거란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이게 맞다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무관리 쪽은 그러니까 회계나 이쪽에서 하는 건 쉬운데 전략 쪽 하는 거는 그리고 전략 쪽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말이 많아요. 그잖아. 정답이 없으니까 맞다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맞다면은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기업의 경영 전략은 답은 뭐라고 그랬어? 정답은 어떻다?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하게 대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강하고 내부 저항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뜯어서 엎어버려야 돼. 알겠죠? 다 뜯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 리스트럭처링. 리스트럭처링.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뭐를 비유하면 되냐면 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어때? 다 뜯고 다시 짓지 않냐? 이걸 재개발이라고 그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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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개발이라고. 아니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운사이징이라고 돼 있죠?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이거 확 줄여버리는. 근데 이제 다운사이징은 맞다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 짜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회사 전체의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짜갠다는 의미와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변화에 강하고 내부 저항이 중간일 때는 부분적인 리스트럭처링을 한다. 근데 이제 내부 저항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부 저항도 중이고 변화의 강도도 중일 때는 우리가 이걸 뭐냐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 놔두고 거기다가 뭐 위로 한 2층 올린다든지 옆으로 뭐 이렇게 한 뭐 10평씩 낸다든지 하는 거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지. 아니면 어때요? 우리 여기 우리 한양대학도 리모델링 잘 하잖아. 이 교실. 이렇게 한 번씩 리모 그러니까 너희들이 리스트럭처링하고 리모델링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거를 이제 경영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다시 엔지니어링을 한단 말이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다면은 환경변화가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고 내부저항은 중간일 때는 뭐를 하느냐. 톱다운 방식. 내부저항이 셀 때는 환경변화가 없을 때는 뭘로 하면 돼요? 리더십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변화도 별로 없고 내부저항도 없으면 뭐 하면 돼?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는 이걸 뭐라고 그래? 바텀업.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돼. 그러니까 이제 톱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이 있죠. 응? 바텀업 방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다 엎어버릴 거냐? 엎어버릴 거냐? 중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선하는 정도로 끝낼 거냐? 아니면 회사는 안 건드리고 리더십만 발휘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환경 변화에 맞다면 강약, 중강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는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내가 이제 어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에 이제 원고는 넘겼는데 그 이제 제목이 너희들에게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지 몰라도 삼성전자 이후, 삼성전자는 일단 망한다고 보고 이제 삼성전자 이후 맞으면 한국은 뭘로 생존을 구할 건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쓴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너희들이 알다시피 오늘 발표났죠. 이놈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났냐? 4조 천억. 4조 천억. 그런 게 4조 천억이면은 대단한 거야. 분기에 4조 천억이니까 1년으로 하면 얼마냐? 16조잖아. 16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4조면 엄청난 거야. 작년에 1조 했는데 올해 4조 했으면 이건 엄청난 건데 작년에는 몇 조였냐? 10조였던 게 지금 4조로 줄어가지고 이게 지금 작살 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줄기 시작하면 이게 모을 수가 없어요. 거덜이 한번 나면은 수습이 불가능해져. 이게 수습이 불가능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 어제 뭐라고 발표했냐? 이놈아 여기 삼성 저 진단하는 놈들 손 들어봐. 삼성전자 없냐? 안 하냐? 아니 손 들어봐 너희들. 아 이놈들이 인간성이 아주. 삼성전자가 어제 뭘 발표했냐?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 16조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이제 이놈들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망조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놈아 인생에서 네가 가장 배워야 될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 것 같냐? 응? 응? 그 곁에 인생에서 네가 배워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면 뭘 것 같아? 요놈아 요 앞에 네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면 뭘 것 같아? 응? 도움. 너희들이 이제 인생에서 딱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면은 평상심이야.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갖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다 뭐야? 내 마음에 평화 넘치네. 평화. 이 평정심. 불교에서도 그거 다 그 좌선 다 평정심이거든. 평정심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왜 망하냐?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노름판에서 돈 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 따냐? 포카페이스잖아. 포카페이스. 패가 잘 돌았거나 못 돌았거나 어때? 평정심을 딱 찾으면 상대가 눈치를 채냐 못 채냐? 못 채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배워야 되는 게 평정심이야. 야 이놈아 했을 때 뭐 해야 돼? 놀래지 않고 평화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망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10조를 벌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4조를 벌었어. 그래도 뭘만 찾을 수 있으면 평정식만 찾으면 되는데 뭐를 해요?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고 막 애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는 거야? 모바일 쪽에는 전혀 희망이 없으니까 반도체 쪽에 붙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유탄 맞은 회사가 어느 회사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어제 맞으면 주가가 유탄을 맞았단 말이야. 한 5% 떨어졌냐? 이게 유탄을 맞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맞으면은 지금 삼성이 뭐로 하냐면은 경영진들이 평정심을 잃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평정심을 잃고 이제 무리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걸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문제는 사조라도 어떤 거야? 대단한 거야. 그렇잖아. 사조는 대단한 거야. 매출이 사조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사조 났으면 사조 천억이면 대단한 거야. 그런데 작년에 10조를 났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는 오늘 발표하기 전에 어제 이제 맞으면 우리가 이건 좀 해도 반도체 쪽에서 하겠다 하고 16조를 하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뭘로 가요? 치킨 게임으로 가잖아. 요놈아, 치킨 게임이 뭐냐? 그래,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미친 놈들이 뭐를 한다고? 이제 둘이 그러는 거지, 임마. 너 치킨이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야 누가 치킨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양쪽에서 이제 이런 큰 도로에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와서 부딪히자 이거야. 부딪히자 해가지고 이제 겁쟁이는 핸들을 트는 거지. 알겠죠? 핸들 안 튼 놈이 이기는 거고 이제 핸들 튼 놈은 치킨이 되는데 그때 두 놈이 다 안 트르면 둘 다 죽는 거야. 그게 이제 맞으면은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 이게 맞으면 미친 놈들 미친 짓 하는 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서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붙어야 되고 이제 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옵션의 도출 및 평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전번에 BCG라고 하는 거 배웠죠? BCG는 뭐라고 그랬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마켓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카우가 몇 프로? 64%. 스타가 16%.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가 4%. 그 다음에 독, 개가, 개새끼가 16%.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으로 항상 16%는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마담 이렇게 제거하는 요 BCG 분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잔소리 같이 반복을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 알겠죠? 반복은. 무슨 분석? BCG 분석. BCG 분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지. 고가하고 저가. 전문점하고 일반점. 그러니까 이제 재래 시장은 저가이면서 일반점에 속하고 그다음에 유명 매장은 뭐야? 전문점이면서 고가. 그러니까 루이비통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고가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맞으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취하고 있는 뭐를 봐야 돼. 포지셔닝이 적절한지 안 한지. 적절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지셔닝 잘못하면은 가는 거야. 이게 너희들 아는 바 같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제일 실패한 자동차가 뭐냐? K9이 가격은 뭐보다 비싸니? 제네시스보다 약간 비싸고 맞으면 그 뭐야? 그 뭐지? 그거보다 더 높은 게 그 현대. 에쿠스보다는 이게 에쿠스하고 제네시스의 중간 가격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뭐냐면 가격은 제네시스고 맞으면 뭐지? 그 품질은 에쿠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가격은 에쿠스고 품질은 제네시스다 해버리니까 가는 거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지만 이 자동차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뭘로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뭘로 생각하냐? 이제 인생의 계급장으로 생각해. 계급장.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계급장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 회사 같으면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자기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은 옷 입는 거야. 근데 남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건 뭐냐면은 자기 쫄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차 타는 거야.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사 가서 망하는 방법은 사장이 에쿠스를 타는데 신입사원이 에쿠스 타고 출근하면 이놈은 망했다고 보는 게 좋아. 알겠죠? 왜냐면은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 아, 나는 지금까지 부장인데, 소나타 타는데 저 신입사원 저놈은 에쿠스 탄다. 내 인생이 이래도 되겠느냐. 남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장은 뭘 타? 맞다면은 BMW를 탄다. 그러면 사장은 에쿠스, 전무는 제네시스, 이사는 그다음에 이제 그랜저인가? 그랜저를 이렇게 쓰냐? 그랜저. 그다음에 부장은 소나타. 그다음에 이거는 아반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 K9 나왔어요. 그러면 K9은 사장이 탈 거냐? 전무가 타는 차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그래야 이제 그 마켓이 나오니까. 마켓이 나오는데. 마켓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포지셔닝이, 아까 포지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옛날에 얘기했지만 교황이 소울을 다 버리면 이게 나머지가 다 깨지는 거야.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담이는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중요하고 이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담은 그랜저가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모님들은 어떤 차를 탈 거냐, 그치? 맞으면 그레이드를 하나 낮출 거냐, 똑같이 갈 거냐, 더 높여 갈 거냐.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한 그레이드 낮춰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이 에쿠스 타면은 부인은 제네시스를 탄다든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는 K9을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K9, 여기다가 K7, 여기다가 K5, 여기다가 K3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틈새에다가 했는데 어디까지는 성공해서 K9까지는 성공했는데 K7, K9에서 이제 K5까지는 성공했는데 7, 9에서 나가버렸지.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이뻐요. 차가 그저 디자인을 그 이태리 놈인가 뭐 그림에 와서 해가지고 여기 디자인이 이쁘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맞으면 이 전략적 옵션을 도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고급 사양이 있고 기능 위주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전통적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으면은 현대 자동차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스포츠 스타일로 갈 거냐? 아니면 전통적 스타일 기능 위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맞으면은 그 하는 거죠. 진짜 전번에 우리 한번 이게 했지만 그 미칠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혁신 전략에 구조해가지고 맞으면은 업계 구조와 다섯 가지 경쟁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 했었죠? 뭐 새로운 경쟁 기업, 그 다음에 대체품, 그 다음에 공급자, 고객, 이제 그다음에 기존 업체 간의 경쟁, 요 다섯 개의 이제 경쟁이 있단 말이야. 요 다섯 개의 경쟁, 요것을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죠. 항상. 자, 다섯 가지 맞으면은 그 경쟁은 뭐 눈 감고 첫 번째가 뭐? 신규 업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품. 그러니까 대체품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뭐야? 바나나 이런 것들이 대체품이잖아. 사과 없으면 바나나 먹고 사과 없으면 배 먹고 하니까 이게 대체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야? 서플라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부품 업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고객.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업체. 요 다섯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그 기업에 맞으면은 그 전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객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리더십하고 뭐가? 팔로우십.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너희들께 보면은 애들의 성향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꼭 지가 허자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난리 피우는 놈이 있고 그냥 항상 남이 허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리더인데 리더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가 따라가야 돼요? 희생이 따라가야 돼. 제일 앞서가려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제일 앞서가는 놈은 뒤에 가는 사람보다 어때? 날개짓을 몇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 두 배. 이게 힘은 몇 배 들어간다고? 네 배. 되게 MV 자승 아니야.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두 배, 네 배 정도의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뭐가 좋아야 돼? 정력이 좋아야 돼. 정력이. 정력이. 정력 없는, 이게 똥착 앞에서 비비적거리면은 뒤에 따라가는 차까지 다 못 가잖아.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요 놈이 그러니까 날갯짓을 선두에 있는 놈은 몇 번 해야 된다고? 90번. 근데 뒤따라가는 놈 45번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터의 프레임워크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근데 네 가지인데 나는 항상 얘기할 때 전략은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첫째가 뭐야? 가격. 가장 싸게 파는 전략. 두 번째는 품질. 품질. 세 번째는 기술. 네 번째는 브랜드 전략. 이 네 가지야. 근데 이제 이게 꼭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업체하고 맞으면 삼성전자가 중국의 하웨이하고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없잖아. 우리가 중국보다 싸게 만들 방법이 없어. 싸게 만들 방법이 없다고. 싸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 싸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글로벌화가 돼버리면은 중국보다 우리가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돼? 품질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또 품질까지도 따라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기술로 갈 수밖에 없지. 그게 어느 나라냐? 일본이잖아. 일본에 뭐야? 너희들 이제 보면은 일본에 그 이제 너희들이 그 프리우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지. 프리우스냐? 그 이제 연비가 얼마나 좋냐? 한 30-40% 정도 좋다고. 이게 그거는 뭐야? 하이브리드카죠.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평지 달릴 때는 올라백 이렇게 가 이제 내리백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바퀴를 역회전시켜서 뭐를 해? 전기를 발전하잖아. 그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그 전기로 평지나 올라갈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가 있냐면은 이 지하철 같은 걸 타지 않냐? 그러면 지하철을 갈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 쓸 때 그 동력으로 뭐를 해? 전기를 발전을 해. 그러면 이제 전기가 훨씬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브레이크를 눌러가지고 맞으면 바퀴를 세우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뭘 한다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라. 그게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거야. 요 뒤에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냐? 어? 이종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은 그 뭐가 있어요? 가솔린 엔진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전기 모터가 같이 있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거야. 하이브리드 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별화 전략. 이제 코스트 포커스.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다르냐? 코스트 리더십하고 코스트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맞으면 딴 회사 것보다 다 괜찮은데 가격만 싼 거고 코스트 포커스는 그 맞으면 기능 같은 걸 확 줄여 가지고
한 서너 너덟 개 기능만 갖게 하면서 가격이 싼 거야. 뭐만 알겠죠? 이게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맞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니멈 퓨처스야. 미니마이즈 코스트고 이건 미니멈 퓨처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휴대폰은 기능이 100가지인데 실버폰 같은 건 어때요? 실버폰 같은 거는 기능 10개만 있으면 되지 100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니? 그리고 뭐 할아버지들이 카메라 찍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카메라도 빼고 다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성공한 게 뭐냐? 너희들 아는 워크맨. 워크맨. 이제 옛날에는 녹음기가 요만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소니의 이부카 회장이 미국에는 이제 가는데 비행기에서 야, 그 비행기에서 녹음 좀 들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을 불러다가 아, 이거를 좀 가볍게 좀 해달라. 그래야 이제 듣기가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장을 위해 가지고 맞아면은 녹음기를 만들었는데 그 녹음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녹음 기능을 뺐다는 거야. 녹음기에서 녹음 기능을 뺀다는 건 엄청난 그 혁신이지. 그래서 뭐 하도록? 듣는 기능 만든 거야.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녹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지. 어? 그리고는 80, 90%가 다 이렇게 듣기만 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 다니면서 들으시오. 워크맨. 이게 녹음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들으시오. 워크맨. 이렇게 만든 거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코스트 포커스. 코스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퍼레이션스 포커스. 이거는 리치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리치 마켓. 리치 마켓은 일종의 전번에 너희들한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너희들 파레토 법칙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냐? 롱테일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리치 마켓이야. 리치 마켓. 리치 마켓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노인들만을 위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치 마켓이야. 아, 맞다면은 여자들만을 여학생, 여대생들만을 위한 하면서 그 남 맞다면 기능을 많이 빼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맞다면 특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라 그래. 알겠죠? 차별화에 중점을 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맞다면 다이나믹한 번화. 그래서 세 가지 3P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P는 뭐야? 프로세스. 공정.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그 다음에 패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캐피빌리티를 갖는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전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인간의 욕구라는 건 어때요? 가변성이에요. 예. 이제 맞으면 이렇게 변하죠. 이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뭐, 머슬로의 뭐, 인간 욕구의 몇 단계? 5단계. 이건 꼭 왜? 인간 욕구의 5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무슨 욕구가 있다? 생리적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욕구가 있다. 두 번째는 무슨 욕구? 생존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아의 욕구. 다섯 번째는 성취 욕구. 성취 욕구.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어디 가서나 얘기할 때 인간 욕구 5단계는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굴러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욕구가 있어? 기능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기능이 있어야지. 근데 이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모닝에다 뭘 달어? 에어백을 달죠. 이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 다음에 모닝에서 나오는 뭐야? 배기가스가, 유독가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사회적 욕구고 이런 걸 사회적 품질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고장나면 안 되니까 신뢰성 욕구. 그 다음에 스타일이 이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품질을 우리가 감성 품질이라 그러죠. 요걸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매칭시키죠. 자, 첫 번째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생존, 말하자면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자아의 욕구, 그 다음에 성취, 더 높은 데를 향하여 하는 성취의 욕구,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비헤비어가 달라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기업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요놈아, 등록금을 좀 높이는 게, 낮추는 게 낫냐, 아니면 학교에서 서비스를 잘해주는 게 낫냐? 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등록금이 싸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고 등록금을 좀 많이 받고 뭐를 잘해주면 서비스를 잘해주면 그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학교라면 그냥 사죽을 못 쓰잖아.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보다 어떠니? 등록금이 몇 배씩 비싸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질을 밥값을 할 만큼 높이느냐 안 높이냐의 문제지 등록금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등록금만큼 값을 하면 불만이 없지. 불만이 없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GMP성이 있어. GMP성이 있다고. GMP성이 있어. GMP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1,000달러면은 1,000달러 국민들이 갖는 속성이 있고 10,000달러면 10,000달러 국민이 갖는 속성이 있어요. 알았니? 이 세상에 뭐는 없다? 민족성은 없어요. 이 세상에 민족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맞으면은 뭐 어느 나라 아이 뭐 저 케냐 놈들은 다 인간성이 더럽다 이런 건 없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이야? GMP성하고 뭐가 있어? 지역성이 있을 뿐이야. 지역성. 지역성은 뭐냐면은 섬나라냐? 대륙이냐 반도냐 알았죠? 이게 일본은 어때요? 섬나라니까 섬나라 근성이 있어요. 한국은 반도에 근성이 있다고. 중국은 대륙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하고 어느 나라 국민의 성격이 많이 비슷해요? 미국하고 중국 놈이 많이 비슷하고 일본하고 영국이 많이 비슷하고 한국하고 이태리가 많이 비슷해요. 이 반도 국가들 알았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피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피가 제일 많이 섞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헝거리. 헝거리. 터키는 유럽 아니야, 인마. 터키는 아시아야. 어디가 제일 비슷하다고? 헝거리. 왜 헝거리가 제일 비슷하냐? 헝거리는 몽골이었냐. 그때 징기스칸이 유럽을 쳐들어갔지 않냐. 쳐들어가가지고 후퇴를 할 때 헝거리에다가 몽골이언을 남겨두고 후퇴를 했어. 그래서 헝거리 애들은 맞으면 그 몽골이언이야. 몽고 반점 있는 애들이 유럽에서 몽고 반점 있는 나라가 헝거리야. 우리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새낀 놈들이 누구냐면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너무 비슷해요. 너희들 영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비슷하냐. 아직도 왕권이 유지되지 않냐 둘 다 다. 아직도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닌다고 영국도 왼쪽으로 다니고 일본도 왼쪽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보수적이고 그런 나라. 근데 이제 한국하고는 어디가 많이 비슷하다고? 이태리.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GMP성이야. GMP성.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또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시차를 두고. 이게 일본이 만 달러 때 보인 그 태도가 우리도 만 달러 때 보이고, 일본이 2만 달러 때 보였던 걸 우리도 2만 달러 때 보이고, 일본이 천 달러에 보였던 걸 우리가 천 달러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1988년에 했는데 일본하고 몇 년 차이냐? 24년. 중국하고는 몇 년 차이야? 20년. 그런데 1인당 GDP가 1000불이었던 게 일본이 1958년이었고 한국이 78년이었고 중국이 2003년이야. 이게 몇 년 차이냐? 25년, 이게 20년 차이야. 그래서 맞다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제 일본이 1964년에 올림픽을 한 다음에 1969년에 뭐를 불사질렀어? 동경대학을 불사질렀다고. 올림픽은 몇 년 후에? 5년 후에. 한국은 88년에 올림픽을 하고 연세대학을 불사질른 게 96년에 불사질렀다고. 거의 똑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불사질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언제 올림픽 했냐? 2008년. 그럼 이제 요때쯤 불사질러야 될 것 같지 않냐? 그게 요새 홍콩 사태잖아. 홍콩 사태. 홍콩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한 10년, 이제 한 7, 8년 지나면은 대학 하나가 불살러진다고. 요놈아, 왜 그러겠냐? 왜? 왜? 너희들이 이제 내한테 지식을 배우지 말고 지혜를 배워. 왜 그러겠느냐 생각을 해봐. 자, 누구? 그냥 대답해봐. 왜 그럴까? 왜? 왜? 올림픽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언제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1인당 GDP가 얼마일 때? 1000달러 때 유치를 해요. 요놈아, 소득 수준 1000달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 소득 수준이 1000달러면 먹는 건 해결이 나는 단계, 알겠죠? 이게 먹고 살만해져, 이제. 1인당 1000달러 먹고 살만해져. 그러면 뭘 하고 싶어 하냐?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걸 막 과시하고 싶어 해. 그게 올림픽 행사야. 그게 우리나라가 아까 말하자면은 그 1인당 1000달러가 언제 1000달러라고 그랬어? 1978년.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언제 신청해야 돼? 한 10년 전에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78년에 신청해가지고 올림픽을 언제 했어? 88년에 했어. 그러면 올림픽 때 대개 1인당 GDP가 얼마가 되냐면은 한 3000달러쯤 돼.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대가리가 헷가닥해져. 왜 헷가닥해지냐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러다가 3000달러가 이제 딱 되고 났더니 뭐를 해? 이제 미안하다 우리 여학생들한테. 막 외국 여자들이 와서 막 수영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딴 세상을 보게 돼. 아, 세상에 저런 세상도 있구나. 이게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놀아봐야 되겠다. 어? 그런데 왜 우리 회사는 요 모양이냐? 하면서 뭐가 나와? 막 분격해. 그래갖고 막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맞으면 회사를 엎으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노사분규는 1인당 GDP 얼마에서? 3000달러에서 7000달러 쌓일 때 제일 심각해져. 그러니까 아예 못 살 때는 취직한 것만 해도 그냥 고마워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대모할 생각을 안 하다가 올림픽이라는 게 맞으면 사람들한테 세상에 눈을 뜨게 해.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맞으면 공장에서 고무신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대개 이제 한 6000달러 정도 됐을 때 대학을 불사질러. 대학을 불사질른다고. 이게 동경대학도 불사질렀고 우리 연세대학도 불사질렀고 곧 있으면 이제 북경대학 하나가 불살러지겠지. 이제 그러고 나면 애들이 제정신을 차려. 이제 국민들이 아, 저 학생놈들이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학생놈들이 뭐 이렇게 지 학교를 불을 지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면서 노사분기가 피크에 갔다가 대학 하나 불사하려고 나면 이제 그때 좀 시들어.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지. 미국 애들도. 미국이 언제 올림픽을 했냐면 1932년 올림픽을 했는데 1937년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 1937년 면전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도 막 폭동이 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은 노동자에게 사업권과 수도합니다. 그리고 협상권을 사용한 1935년의 범죄를 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런데 노사분규는 어느 회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 어느 나라나? 자동차에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도. 어? 이제 일본도 도요타자동차 다 똑같아. 자동차에서. 왜 자동차에서 많이 일어나냐? 자동차 회사라는 게 반복성이 있지 않다. 인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뭐야? 단순 반복 작업이야. 단순 반복 작업. 자, 마누라가 아침에 출근해요. 마누라하고 인사하고 왔더니 나는 자동차 회사에 오니까 뭐야? 바퀴 달아야 돼. 그죠? 그러면 바퀴 하나 갖다 달고 바퀴 하나 갖다 달고 야, 내가 인생을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는 어때 또? 바가지 긁어. 자식 새끼는 말 안 듣고 그렇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 내가 이 세상에 바퀴 달라 태어났느냐? 이거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 회사가 다 노사분규의 본고장이 돼요. 본고장이 돼요. 알겠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제일 센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하고 어디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한국. 그 다음에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독일, 뭐 프랑스, 뭐 이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다고. 근데 이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남는다면 뭐가 남을까? 어? 이제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놈이 망할까? 삼성전자는 어떨까? 2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결론이야. 왜? 일본에 지금 소니 다 작살났잖아. 다 작살났잖아. 그런데 일본에 지금도 남아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현대자도, 아니, 도요타는 남아있잖아. 미국에도 GM은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어디에도? 독일에도 BMW는 남아있잖아. 아,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남아있겠구나. 지금 미국에 전자회사 있냐? 하나도 없어. 일본에 있냐? 거의 다. Almost all, 거의 다. 독일에 전자회사 있냐? Almost all, 거의 없어요. 다 망했어. 내가 이건 왜 이렇게 망한다고 그랬냐? 업의 개념 때문에 망한다 그랬죠? 업의 개념. 전자산업은 어떤 업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고스톱하고 똑같아. 모는 놈이 1등이야? 빨리 스톱하는 놈이 1등이야. 어? 빨리 딴 놈보다 빨리 어느 놈이 더 먼저 내느냐. 이게 1등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스피드야. 그러니까 전자산업은 속도전으로 들어가면 얼마의 속도야? 광속이야, 광속. 자동차는 음속이야, 음속. 자동차는 음속이야. 음속. 이게 자동차는 뭐 잘하는 놈이 최고라고 그랬어?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이게 협력업체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싼 부품을 사냐, 이게 최고야, 자동차에서는. 그러니까 저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얼마가 뛰는 거야?
2만 5천 개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같은 거는 그냥 삼성전자 혼자 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는 게 좋아? 일본. 일본. 그래서 일본에 가봤더니 우리나라는 있는데 일본에 없는 산업들이 망해요. 다 망한 것들. 그러면 한국도 곧 망할 거라고 보면 돼. 일본에 가봤더니 아직도 생생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곧 한참 동안은 생생할 거라고 믿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어디를 보는 게 좋다? 일본을 알고 가면 굉장히 좋아요. 일본을 알고 가면 좋아요. 이 전략을 짜는 데는 일본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략의 위치 결정, 전략적 위치 결정, 싼 걸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그러면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천재야. 여놈아, 원의 원리가 뭐냐? 원. 원의 진리를 알면 이게 천재라고. 이 세상은 모든 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놈아,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냐? 원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그건 왜 직선으로 보이냐면은 원이 너무 커버리면 직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크니까 지평선이 직선으로 보여요. 사실은 지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맞으면은 잘 보면. 알았어요? 근데 원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여기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지구를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 반대로 가지, 그쵸? 근데 수만 일을 지나고 나면 둘이 어떠냐? 반대에서 만나지 않아. 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나온다고. 여놈아, 얘야, 사랑의 반대가 뭐냐? 아니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의 반대가 뭐가 아니라고? 미움이 아니야. 사랑, 미움은 사랑의 다른 면이야. 분리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제 뭐를 느끼면 되냐면, 너희들 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유난하게 어떤 남자놈은 그 여자만 만나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 그 여자애를 막 미워한다고. 그러면 쟤네들 둘은 왼수라고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동창회에 가보면 그것들 둘이 결혼해가지고 동창회에 나오는 애들 많이 보지 않냐. 남자는 어떡하냐. 지가 좋아해가지고 껴안으려고 했는데 안 껴안아주면은 그때부터는 때리기 시작해. 그래갖고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뭐 해야 돼? 무관심.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반대야. 무관심이야. 무관심. 무관심. 그리고 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큰 전략하고 작은 전략이 반대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합이려는 현상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맞으면 경쟁사의 위치는 저가, 그 다음에 현재, 고객의 위치는 여기고, 미래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경쟁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품질로 갈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보니까 신속한 상품 개발이 현재도 미래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격에서 구할 거냐, 품질에서 구할 거냐, 기술에서 구할 거냐, 아니면은 스피드에서 구할 거냐, 빨리,
빨리만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저기 고속 그 저 내가 이제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여기 강의 나오면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점심 때 식사하는 거예요. 이 가정대 여기 식사하러 가면은 줄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몇십 명씩 쓰잖아. 이거 왜 그래? 거기 저 그 뭐야 영양사 고개 돌대가리라 그래. 왜 돌대가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왜 돌대가리라는 게 중요한 게 하는 게 뭐가 없다는 거야? 전략이 없다는 거야.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 영양사는 뭘 들고 있어야 돼? 뭘 들고 있어야 돼? 스톱워치. 스톱워치. 이 시계를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빨리빨리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빼는데 걔네들이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식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표 사는데도 줄이 그냥 늘어지지 않냐. 그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저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걔네들한테 뭐를 가르치냐.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냐만 가르쳐요. 근데 이런 식당에 음식은 맛있어야 되냐, 이놈아 뭐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돈이 남아야 돼, 인마. 돈이 남아야 돼. 돈이 남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아야 돼. 근데 걔네들이 밥 타는데 너무 이 가짓수가 많아. 이 가짓수가.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거기다 막 걔네들도 그냥 요리사들이 많잖아. 사실은 거기다 어때요? 갈비탕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에트세타라로 하면 되잖아. 그 점심 식사를 왜 그렇게 말하면 막 이걸 뭐야 뭐 해가지고 퓨전으로 해서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씩 놔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 짓들을 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냐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생산성 강의를 거의 도맡고 있다고. 이게 이제 그러면 뭐로 해야 되냐면 식당 주인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손님이 들어오지 않냐. 손님이 들어간 다음에 나갈 때까지 몇 분 레지던트 하느냐. 그래서 걔네들이 뭘 하게 하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가시 같은 걸 고르게 하면 안 돼.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딱박딱박 집어먹게 이렇게 해주고, 맞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맞으면 그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하느냐. 이제 물론 저런데 고급 레스토랑은 뭐가 중요해요? 맛이 중요한데, 아, 여기야. 한 끼 때우는 거지. 뭐, 거기 와서 지금 무슨 뭐 식사, 뭐 식도락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잖아. 너희들 빨리 가서 먹고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요소야? 신속한. 이게 신속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 맛보다도. 근데 그냥 거기는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사진 한번 찍어. 음식 가짓수가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는 그걸 다 그릇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때려 엎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왔으니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만드냐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냐고 아주 그거는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어때요? 줄을 좀 늘어서더라도 맛있게. 한쪽은 그냥 빨리빨리 급한 사람들 그냥 빼는 식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게. 그래서 차별화. 그게 이제 차별하지 않냐? 두 라인이니까 한 라인이 아니고 두 라인이니까 하나는 좀 이게 시간 남는 사람들 먹는 라인. 하나는 빨리 밥 먹고 수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먹는 라인.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저런 식당 하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기업 비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업 비전은 뭐냐? 비전은 말 그대로 어때야 돼요? 보여야 돼. 이렇게 비전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비전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이제 경영 전략이 원가 전략이다. 원가 전략이다 하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산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가 낮추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표준화부터 해야 돼. 표준화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품질로 가려면은 품질 관리 기술을 정착시켜야 되고 품질 경영을 해야 되고 다양화 전략으로 가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R&D를 해야 되고 시간차 전략으로 하려면은 이제 IT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자면 우리 그 식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들 지금 저 학생 쪽으로 출석 부르지 않냐? 부르는 식으로 식당도 그냥 표 안 사고 갖다 이렇게 학생증 누르면은 근데 그 대신에 학생증에다 돈을 얼마를 넣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표 안 사는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많아. 요새 전자시대인데 그렇게 그냥 표 산다고 줄을 뺑뺑 이렇게 뱀 늘어서는 식으로 늘어서서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제 한꺼번에 10장씩 사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안 먹어가지고 남는 게 있다고 또 이게 10장씩 산다고. 어? 뭐라고?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아주 밥 먹는 거 가면은 내가 보지. 아, 우리나라에 가장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경영하고는 담싼 놈들이 사는 동네구나 하는 거를 거기 가면 느껴요. 그게 가장 우리를 말하자면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싸게 하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양대학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식당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아까? 빨리 먹고 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지 않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안 나오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란 뭐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다양화 전략. 이거 한번 잠깐만. 이것도 안 나오나? 아, 이거 봐라. 어? 에이치. 시간차 전략 이것도 안 나오나? 이게 뭐가? 아까 이게 잘못됐었나 보다. 응. 넘어가자. 좀더 오래된 과거의 맛. 이제 아니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놈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냐? 자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냐?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야? 그래 어떤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고차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왜냐하면 좋은 자동차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좋은 자동차가 이게 좋은 자동차야. 이게 좋은 자동차. 중고차.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떤 차가 좋은 자동차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이게 베스트셀러 이즈 베스트 카. 알겠죠? 베스트셀러 카.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고차 가격이 높은 차. 이제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저놈이 얘기한 대로 최근에 나온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 자, 어느 놈이 레포트 제일 잘 쓰냐? 제일 늦게 쓴 놈이지. 마지막으로 쓴 놈이지. 왜냐하면 난 거 다 베껴서 참조하고 거기다 자기 거 보태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자동차. 최근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얼마 걸리냐? 5년 걸려요. 60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60개월 내에는 새 차가 안 나와. 일본은 도요타는 몇 개월이면 나온다고? 24개월. 2년에 한 번씩 차를 이렇게 풀 모델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하고 미국 애들이 와서 봤더니 이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시퀀셜로 나가는데 얘네들은 사이멀티니어스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C라고 그래. C를 뭐라고 한다고? 콘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동시공학. 동시공학. 동시에 나간다 이게. 동시공학.